네? 어? 오셨네요. 시간에 딱 맞춰 오셨네요. 아, 일단 앉으시죠. 커피 하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아, 제가 왜 걱정했냐면요. 보통 저희 찾으시는 분들이 두 종류 오시더라고요. 엄청 빨리 오시던가 아니면 제때 오시던가. 그래서 안 오시나 하고. 드세요. 저희가 믹스밖에 없긴 하지만 제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차가 막히셨구나. 원래는 일찍 오실 생각이었는데 그러셨구나.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제 입장에서도 아쉬운 게 많거든요. 하루만 더 있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아, 네, 제가 이 일을 5년 했는데 늦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좀 늦네 생각 들면 그냥 안 오신다고 연락이 오죠. 저요? 전 차라리 안 오시는 편이 좋아요. 차라리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지길 늘 바라고 있죠. 네. 아,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준비됐어? 알겠어. 자, 이제 내려가시죠. 차가 왔다고 하네요. 그 계단 잠깐 내려왔다고 땀이 나네요. 온도는 괜찮으세요? 에어컨 좀 줄여도 될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혹시 뭐 덥거나 추우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진행 장소까지는 한 30분 정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그동안 마음의 변화가 생기시거나 하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다리시던 디데이가 되셨는데 좀 어떠세요? 그쵸? 역시 긴장되시죠? 다들 그러세요. 저번에 저랑 대화 나누시고 나서 뭐 마음의 변화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 저요? 아,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 말씀 못 드릴 것도 없죠. 6, 7년쯤 전에 저희 삼촌이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그때
병원에서 삼촌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자기를 딱 한 명만 도와줬으면 내가 그대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살 시도가 잘못돼서 하반신 불구가 되셨거든요. 삼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그때 내가 삼촌을 도왔다면 그래서 잘 돌아가셨으면 삼촌이 이렇게 눈을 떠서 괴로워할 일이 있었을까? 삼촌이 그해 겨울에 다시 결국 자살하셨거든요. 어차피 마음먹은 일이라면 제대로 마무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스위스에 있다는 그 알락사 병원이요? 비슷하죠? 거길 따라한 건 아닌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다잡는 데 도움이 됐죠. 누군간 제가 몹쓸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놈이라 하지만 우리 케이시처럼 진심으로 죽음에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하고요. 스위스에선 나아질 수 없는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람들에겐 그 아픔이 그 불치병들처럼 괴롭히고 있는 건데 마음이 힘들어서 모든 게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무작정 희망을 주고 무작정 나을 수 있다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 제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위스랑 여기랑은 많은 게 다르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면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일에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저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주일은 정말 행복해요. 아니요. 우리 케이시가 죄송할 일은 없죠. 케이시 마음도 제가 돌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비록 제가 케이시 마음을 돌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짐을 털고 가는 장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저도 힘들고요. 제가 손님들과 다섯 번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마지막 장소로 향하는 30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기라도 할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 저도 만족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요? 제가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5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동안의 만남과 대화에서 손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죽음을 대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다 왔네요. 네, 맞아요.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하신 방법은 줄 맞으시죠? 미리 골라주신 줄은 말씀드린 장소에 설치해놨고요. 줄은 저희 회사에서 특수 제작한 곳에 매달았으니까 줄이 떨어지거나 풀려서 죽음에 실패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면제 사용은 안 하기로 하셨고요. 돌아가신 이후엔 3일장 없이 화장터로 바로 이동하셔서 화장하신 뒤에 김포 납골당으로 이동되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다 맞으시죠? 네. 이제 내리실게요. 정원이 참 예쁘죠? 마음이 좀 놓이세요? 여기 도착하시는 손님들 마지막 기억이 좋아져라 좋아져라 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물도 주고 걸음도 주면서 기른 작은 정원이에요. 그쵸? 로즈마리 향이 참 기분 좋죠? 저도 여기서 이 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업은 1층에서 치러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 드릴 때가 참 불편한데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영상 촬영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직접 켜시고 영상 촬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영상은 목을 직접 매시는 장면까지 촬영이 될 예정이고 이 영상은 저희 회사가 K씨 지인에 의해서 법정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만 K씨가 본인의 의지로 자살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 외에는 절대 어딘가로 유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바람 쐬시고요. 준비되시면 저쪽 보이시는 곳으로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쪽 방에 준비는 다 맞춰놨으니까요. 그럼 생각 정리 좀 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쪽 방으로 들어가셔서 녹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방에 들어가서도 수면제 처방 원하시거나 죽고 싶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2층에서 실시간으로 저쪽 방과 여기를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는 건 원하실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 의뢰를 하러 오신 날부터 오늘까지 저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주마등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마침표의 대표 이승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끝났다. 갖다 치워라 이거. 방석 몇 개라고?